네, 안녕하세요. 문재인이가 요새 살판이 났어요. 반일파리, 반일 히스테리로 온 국민을 개돼지로 만드는 비즈니스에서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이 개폭도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각 개인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징용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결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판결이냐면 이미 2005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해찬과 당시 총리였던 이해찬과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이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징용에 관한 개인 배상은 불가능하다라고 지들이 결정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작년 10월 30일 날 이상 야릇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치밀하게 기획된 음모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쪽이 아니라 그래도 뭐 저쪽은 아닌 김영삼이나 이명박이 정치 위기에 몰렸을 때 느닷없이 반일 카드를 빼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영삼은 일본에 대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라고 느닷없이 말한 적이 있고 MB는 일본에 대해서 일왕이 사과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YS든 MB든 이렇게 반일 장사할 때 아주 급작스럽게 해요. 아무 준비 없이. 저들은 다릅니다. 오랜 세월 밑밥을 깝니다. 작년 10월 대법원의 판결이야말로 지금 반일 히스테리 반일파리 장사를 하기 위한 기획된 밑밥이었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김명수를 구속하라. 대법관을 구속하라. 폭도 대법원을 막아버려라. 이게 완전히 또 판결입니다. 이미 이해찬과 문재인 본인이 2005년에 징용에 관해서 개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결정해놓고 미리 대법원이 밑밥을 깐 겁니다. 제들이 밑밥 까는 수법을 세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02년 교순 미선 때 불쌍하게 여중생들이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 여름 무렵까지 이 무렵까지는 시위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인데 그때 민정실에 있던 이름 기억해 두세요. 유재만이라는 검사가 검찰사과장으로 영전돼서 나옵니다. 그 당시에 법무부 검찰사과가 하는 게 뭐냐? 해외 접촉 담당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 접촉 담당 실무 팀장이 검사 유재만 검찰사과장이 미 법무부에 대고 뭐를 요청하냐? 재판권 관할 이양을 요청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작전 중 사고입니다. 이라크에 파병 나가 있는 우리 군인이, 아프간에 파병 나가 있는 우리 군인이 작전 중에 장갑차로 혹은 지프차로 이라크 어린애나 아프간 어린애를 치워 죽었을 때 우리 군인이 이라크 법정에 서야 합니까? 우리 군인이 아프간 법정에 서야 합니까? 이런 개황당한 요구를 정부의 책임있는 실무팀장이 요구한 겁니다. 이런 사정을 일반 국민은 알 수가 없죠. 어련히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요구했겠거니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미국은 당연히 거절하고 그걸 가지고 쟤들이 물고 뜯습니다. 오만한 미제 양키들이 우리 한국인을 종으로 부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다들 변환할 거예요. 이렇게 기획을 합니다. 제대로 광우병도 똑같습니다. 광우병 2008년이 터지기 2년 전부터 서울대 교수님
내놓으라 하는 글쟁이들이 인류의 가장 무서운 전염병인 광우병이 인류를 덮쳐서 인류를